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입니다. 살아있는 온라인 TPS 탐방기 번외편 6번째 액션 TPS 건즈를 잇는 건즈2 더 세컨드 듀얼입니다. 네, 그러면 게임 다운로드 받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즈의 사양입니다. 권장 사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년 정도 넘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건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즈1의 개발사인 마이에트사가 개발, 그리고 넷마블에서 클로즈 베타 서비스만 하고 이후에 일이 무산이 되어서 현재 스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TPS 게임입니다. 건즈2 참 정보가 없는 게임입니다. 심지어 위키에도 정말 다양한 정보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도 일단 게임의 특징을 조금 짚어드리면 건즈1과는 약간 다른 게임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액션 TPS는 똑같지만 건즈1에는 탭 때문에 참 힘들었죠. 어려우니까요. 근데 건즈2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 보면 막상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건즈2는 어떤 모습으로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지, 과연 사람은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게임에 들어오게 되면 캐릭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현재 총 6개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나당 만골드, 게임머니 만골드를 사용하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게임의 상태가 들어가는 게,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이 총기 화염이 사라지지 않고요. 캐릭터 음성 역시 내 방식이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게임의 관리 상태가 엿보이네요. 네, 이렇게 캐릭터 선택이 되면 옆에서 스킬을 갖출 수가 있어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킬이 하나씩 올라가서 게임에 더 유리하게 됩니다. 건즈1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올라가서 그 아이템 격차 때문에 힘들어졌다면, 이제 건즈2는 레벨에 따른 스킬이 어느 정도 그 역할, 그 안 좋은 점을 담당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레벨은 올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나마 좀 낫다고 해야 할까요? 네! 게임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1920-1080 지원하는지 확인. 어우, 네, 바로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한번 보고 가시죠. 해상도가 이게 끝이야? 네, 이번에는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가 예전 스페셜 포스 2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가공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하단 부분에 이 메시지 부분에 어떤 경계선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국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국가의 국기만 딱 위치해 놓은 것, 그리고 이 정렬도 심지어 잘 맞지도 않아요. 이게 살짝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완전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아직 좀 미완성 상태이다, 완벽하게 다듬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상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상점에 들어오게 되면 각각 캐릭터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무기는 딱 1페이지, 2페이지만 오갑니다. 정말 적은 수량을 보여줘요. 총기가 약간 미래 배경이라서 그런지 생긴 게 다소 좀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기 이름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에요. PSG-1 같이 생긴 친구가 리퍼라는 이름을 달고 있군요. 그리고 과금은 없습니다. 일단 과금은 없습니다. 다 골드로 구매할 수가 있네요. 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상 같은 건데 이것도 역시 골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히 뭐 추가적으로 옵션이 붙어있다던가 그런 모습은 없네요. 액세서리 보도록 하죠. 액세서리는 이제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 그리고 캐시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옵션이 붙어있다던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치장용 아이템으로만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어 부분입니다. 약간의 밸런스가 살짝씩 비틀어질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체력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아머를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근접 치명타를 올려준다든지, 원거리 관통력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게임머니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템 부분이에요. 아이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로만 이용이 가능한데, 뭐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다든지, 하지만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거의 10,000원이 넘네요. 부활 코인도 뭐 하나에 2,000원 넘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 코인, 이제 게임머니를 돈 주고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가 상당히 좀 없어요. 네, 상당히 많이 빈약한 상점의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상점은 과금 유도는
없는 모습이에요. 네, 테슬라 상점입니다. 테슬라 상점, 쉽게 말해서 이제 랜덤 박스가 있는 부분인데 아바의 캡슐 상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개 중에 단 하나의 무제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거죠. 분명히 어제 봤던 이 아이템 160, 196, 네, 그대로 있네요. 뭐 팔리긴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 일반과 프리미엄으로 나눠 있는데 프리미엄이 더 좋은 아이템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원석 7개를 필요로 하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크리스탈 7개를 필요로 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네, 2014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벤트가 없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게임 인터페이스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 좋게요. 일단 좌측 상단의 메뉴 상당히 크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알아보기 또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스킬 게이지 및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궁극기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는 스코어 부분, 그리고 하단에는 나의 체력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알아보기 좋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코어를 표시하는 부분에 우리 팀은 흰색, 상대 팀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 하얀색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완전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알아보기 더 좋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반적으로 화면 구성이라든지 알아보기는 좋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나 디자인이 너무 만들다 말았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포토샵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학살 중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HP 부분 있죠? 누구나 만듭니다. 심지어 저도 조금만 시간 드리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즉 어떤 디자인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있는 무기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모바일 게임의 인터페이스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인터페이스인 건 맞으나 생김새가 모바일 게임의 인터페이스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건즈2의 그래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즈2의 그래픽, 겉보기에는 상당히 깔끔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체 개발 엔진인 리얼스페이시 3.0 엔진을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텍스처를 가까이서 봤을 때 텍스처의 해상도라든지 디테일이 썩 좋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림자가 상당히 네, 계단 현상이 심합니다. 그림자가 또렷하지가 않아요. 또한 캐릭터의 그림자 역시도 상당히 계단 현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느려 보이죠. 프레임이 느려 보입니다. 그리고 광원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밝은 곳은 충분히 밝다고 느껴지는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 그렇게 어둡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늘을 봐도 네, 별로 뭔가 쨍한 느낌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음영 부분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밋밋합니다. 그래서 건즈2의 그래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꽤 준수한 그래픽인 건 맞으나 좋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래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즈2의 캐릭터 조작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씀은 가볍다입니다. 가벼운 조작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발소리도 또각또각또각 상당히 구분감 있게 정확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벼운 조작감입니다. 또한 뒷걸음질 칠 때 보통 이동속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무게감이 조금 더 느껴질 법한데 이동속도의 변화 크게 없기도 하고 네, 별로 무게감이 느껴지는 조작감은 아닙니다. 건즈2의 조작감은 가볍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캐릭터의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이 딱 8방향이에요. 마치 능력자 X처럼요. 이렇게 앞, 뒤, 좌우, 대각선 총 8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럽다, 막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가진 성향, 액션 TPS라는 점에서 이 정도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캐릭터의 모션이 너무 딱딱하게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 앞뒤를 누르면 팔을 이렇게 흔듭니다. 아이 몰라. 네, 발을 열심히 휘저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모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우스를 돌리면 보통 캐릭터의 머리가 움직인다든지 상체가 점점 옆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건즈는 일정 범위를 넘어서야만 캐릭터가 다른 방향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네, 역시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이제 번외로 좀 액션 성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액션 TPS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라다니고 막 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연스럽다 부드럽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대시 기능이 있는데 대시가 앞뒤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대각선은 걸어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따로 스프린트라든지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대시 등을 통해서 더 액션 TPS라는 점을 부각하고 더 빠른 게임성을 지향하는 건 알겠지만 그 방향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높은 액션성, 더 높은 자유도 이런 느낌이 드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액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벽을 탄다든지 벽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벽으로 올라갈 때 한 번씩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씩 추진력을 얻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뭔가 더 액션 성향을 약간 더 깎아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좀 별개로 점프를 하면 캐릭터의 머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머리가 공중에서 한 번 더 떴다가 내려와요. 마치 머리 목에 선풍이 달린 것 마냥 위에 떴다가 머리가 확 떴다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알겠는데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게임의 총기 감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클래스가 나뉘어 있어요,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감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게임은 히트스캔입니다. 일단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조준사격 모드를 지원하는데 일단 기본 지향사격으로 썼을 때는 탄착군이 꽤 벌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준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탄착군이 퍼지는 범위가 약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조준사격의 필요성이 약간은 있네요. 그리고 좀 번외적인 건데 이 벽에 박힌 이 총알 있잖아요, 일정 거리를 바로 벗어나면 바로 안 보여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장전을 할 때 탄창을 뽑지 않습니다. 탄창을 어디서 가져다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뽑지도 않아요. 상당히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총이네요. 네, 이번에는 타격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격감이 머리를 맞췄을 때 틱틱하고 강렬한 소리가 나요. 마치 건즈원 때 맞추면 틱틱틱틱틱 하는 기계음이 났던 것처럼요. 네, 또한 상대가 막았을 때 역시도 별개의 타격음이 존재하고요. 일반적으로 몸을 맞췄을 때도 타다다다다닥 하는 그럼 타격음이 존재합니다. 타격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근접 무기로도 이렇게 상대를 격투 게임 마냥 칠 수가 있는데요. 검으로 보이는 이펙트 자체도 상당히 화려하고 쳤을 때 느껴지는 타격감도 꽤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맞췄을 때 뭔가 눈으로 보이는 이펙트가 크지 않습니다. 상대를 타격했을 때 나오는 혈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혈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어떤 바닥에 혈흔이 비산된다든지 혹은 벽에 묻는다든지 혹은 이렇게 가까이서 쳤을 때 내 화면에 피가 튄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눈으로 보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소리로 느껴지는 타격감은 상당히 좋으나 눈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빈약한, 미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타격감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상대를 죽였을 때 상대가 죽는 속도가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천천히 쓰러져요. 이 부분 역시도 어떤 빠른 액션이 가미된 게임의 특성과는 상당히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격감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재 타격감은 괜찮은 준수한 편이나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건즈의 피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즈의 피격감이 좋지가 못합니다. 분명히 피격을 받았다고 빨간 색깔 표시가 떠요. 화면 테두리에도 빨간색이 뜨고 가운데 상단에도 맞은 방향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와닿는 느낌이 아닙니다. 상당히 색깔이 밋밋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맞았다, 위험 상황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체력이 정말 낮은 상황에서도 어떤 경고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체력바가 붉게 빛난다든지 화면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생긴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피격감을 느끼기 어렵고요. 타격감에 비해서 피격감은 상당히 네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번에는 건즈2의 다른 모드인 네 타임 어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어설트 예전에 있던 그 워록의 시즈워 같은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아! 뭘 뚫은 거야? 뚫었네.
어 뭔데 뭔데 왜 불타 자꾸 아 아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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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게 아 왜 먼저 쳤는데 왜 네 이번에는 검투사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전인데 선멸전 베이스라고 하네요.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네 이번에는 캠페인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캠페인을 하면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NPC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음성도 없고 뭐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 캠페인을 혼자 해봤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가 한 2단계밖에 안 돼요. 난이도가 상당히 조절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이 스토리만 보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바의 프리즌 브레이커 같은 걸 기대했다면 좀 많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즌 브레이커는 이제 뭔가 몰려오는 걸 죽이는 맛, 깨가는 맛이 있는데 건즈 캠페인 모드는 뭔가 깨가는 맛이라고 느껴지는 게 딱히 없습니다. 팀원과 협동하는 맛이 있다 이런 느낌이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때려잡으면 끝나기 때문에 협동한다의 맛이 없습니다. 아 뒤집었다. 아 네 이번에는 제 게임의 버그성 플레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창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절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때려요. 심지어 이 맵은 저 로봇이 엄청 시끄러워요. 심지어 저 로봇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 네 저렇게 잡고 계시네요. 벌써 한쪽이 빨개졌어요. 오 부쉈어요. 오 진짜 부쉈어요. 근데 여전히 소리와 그 울림이 남아있네요. 죽은 거 맞아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무적 버그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적 버그가 뭐냐면 체력이 1이 된 상태에서 호스트를 이전하면 무적이 돼요. 안 죽어요 이렇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무한 콤보예요. 무한 콤보가 걸리면 못 나갑니다. 원래 스페이스바를 공중에서 하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고인물들이 탭을 쓰거든요. 건즈2가 건즈1과 다르게 그 버그성 캔슬 기술을 없애고 누구나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조작을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엔 팁이란 게 남아버렸습니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체력이 0인데 더 안 내려가요. 오 무적보로 또 걸렸어요. 안 죽어요. 게임할 만 나는데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맛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무적이면 뭐해? 못 나가는데. 아 저기요 저기요 저 리뷰해야 해요. 게임 왜 이래. 게임이요 확실히 미완성이에요. 마이애트사가 마상으로 옮겨가면서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개발이 아예 안 된 것 같아요. 미완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 게임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슬래시 헬프를 치면 기본적인 명령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비밀번호가 걸려있죠. 이 방의 비밀번호는 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슬래시 조인하고 방 번호인 11766을 누르면 들어가집니다. 그냥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습니다. 미완성입니다. 게임 자체가 만들다 말았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건즈1의 뒤를 잇는 후속작 건즈2 더 세컨드 듀얼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게임의 인터페이스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인터페이스 역시 만들다 만 느낌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이콘 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다든지 또 국기가 상당히 그냥 투박하게 박혀있다든지 구색만 맞춰놓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상점으로 넘어가서 상점 사실 아이템이 없습니다. 과금 요도라고 할 만한 것도 정말 없었습니다. 테슬라 상점으로 넘어가서 말 그대로 캡슐 상점 아바의 캡슐 상점과 동일합니다. 그 200개의 캡슐 아이템 중에서 하나에만 무제한 아이템이 들어있죠. 하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금을 할 필요가
뭐 네,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인게임 인터페이스 일단 구성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모바일 게임에서 가져온 것만 같았습니다. 즉 개발이 더 안 됐다라는 느낌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전반적인 짜임새는 좋았지만 네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슬픈 모습이었네요. 네, 그걸 넘어가서 그래픽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는 텍스처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또 해상도 역시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림자 효과가 정말 아쉽습니다. 계단 현상 마치 카트라이더에서 드리프트하고 남은 스키드 마크처럼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원 효과 부분에서도 네,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캐릭터 조작감. 캐릭터 조작감은 가벼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캐릭터 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캐릭터의 움직임이 정말 좀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모션. 캐릭터 모션이 총 8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능력자 X처럼 앞뒤 좌우 대각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연스럽다,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더 액션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제 총기 감각으로 넘어가서 총기 감각 매우 쉽습니다. 일단 히트스캔 방식이에요. 일단 지향사격도 어느 정도 탄착군 안에 모두 들어가고 또 조준사격을 했을 때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동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총기 감각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타격감, 타격감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스2에서는 헤드샷을 맞췄을 때 더 특별한 사운드, 몸을 맞췄을 때에도 타격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타격음까지는 좋지만 눈으로 보이는 이펙트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혈흔이 튀긴 하지만 어떤 땅바닥이라든지 내 화면이라든지 비산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이펙트가 매우 아쉬웠기 때문에 타격감은 그저 그렇다, 그냥 준수한 정도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피격감. 내가 피격을 받았을 때 화면이 빨간색으로 물들고 또 맞은 방향에 대한 표시가 나오긴 하는데 그 색이 너무 옅고 또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피격감은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게임의 모드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캠페인이라든지 또 너무 루즈하게만 느껴지는 타임 어설트라든지 사실상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게임이 전반적으로 버그가 판쳐나가고 누적 버그도 있고 창문 밖을 뚫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무한 콤보에 걸었을 때 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분명히 권지원과 다르게 버그성 캔슬 기술 즉 탭 같은 거를 억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닿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즉 거기다가 네트워크 상황까지 좋지 않습니다. 핑이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정됐다가 튀었다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모로 사실 서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돈은 어디서 벌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게임이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담으로 어제 게임 테스트하다가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소위 깽판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 없는 게임 리뷰하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분 그리고 또 이 게임을 오랫동안 즐기신 건즈2의 고인물 유저분들까지 모두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실상 서버를 왜 유지하는지 모르겠는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게임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고인물밖에 남지 않은 게임, 사실상 사람도 없는 게임 건즈2 더 세컨드 듀얼을 만나봤습니다.